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트바로티 김호중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요? 매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게 아닐까요? 성악도 되고 트로트도 되고 어떨 땐 트로트, 어떨 때는 성악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처음에는 살이 좀 찌신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다이어트 통해가지고 지금은 매우 샤프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나오시더라고요. 그런 모습 때문에 대중들이 더 선호하고 좋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. 저도 미스트롯을 되게 즐겨봐서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 김호중 씨의 매력은 크게 세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인기가 있는 비결이 첫 번째는 당연히 탄탄한 실력, 성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구한 스토리, 이제 파바로티의 주인공이었을 만큼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조금 믿음직한 비주얼이라고 해야 되나.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좀 중후하고 이제 좀 덩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입담도 좋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